내가 사복에서 어떤 놈인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희 씨도 잘 알 텐데 그런데도 만나줬어요. 정희 씨 알게 되면서 난생 처음으로 나 사는 골이 쪽팔리다고 생각했어요. 난 솔직히 별의별 진상짓 다 떨고 살면서도 쪽팔린 게 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정희 씨 알게 되고 정희 씨 생각하면 다 부끄러웠어요. 정희 씨가 그런 내 마음 이해해주면 이젠 진짜 안 쪽팔리게 살아보려고요. 오늘 저녁 잘 먹었어요.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요. 그럼 쉬세요. 저... 나 허영달 씨에 비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. 학교 다닐 땐 공부도 잘 못하는 날라리였고 취업도 지역 출신 우선배정으로 겨우겨우 한 거예요.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동생들도 부양해야 되는 갑갑한 처지고요. 그러니까 나 보면서 쪽팔려 하지 말아요.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외로워하기 싫어도 날 혼자이기에 싫어도 죽기보다 힘든 과거일까 생각하기 싫은 모습일까 그게 어떤 일이라도 지금 살고 있기에 숨 쉬는 이유를 알고 싶잖아 야 하늘아 그 말 기억해주라 울고 있던 내 모습 빨개지